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시디맨님의 1일 리포터를 맡은 조은정입니다. 안녕하세요. 블로거 시디맨입니다. 네, 여러분들은 익히 알고 계시는 파워블로거 시디맨님의 동영상을 오늘 시청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 재미있는 컴퓨터 이야기란 주제로 저희가, 네, 재밌진 않지만 좀더 쉬운, 네, 이해하기 쉽게 시디맨님께 설명을 부탁드리면서 진행하려고 해요. 네, 오늘 시디맨님 이렇게 나와주셨고요. 평소에 부끄러움이 많으신데도 오늘 여러분 앞에, 네, 카메라 앞에 서서 좀더 재미있게 설명해 주신다고 합니다. 첫 번째 질문 가겠는데요. 네. 네, 블로그와 유튜브를 한다고 들었습니다. 네네. 어떤 일들을 주로 하시나요? 블로그에 글도 많이 쓰고요. 네. 생각해보면 좀 정리를 해보면은 뭐 기업에서 뭐 제품 같은 거 홍보를 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런 것도 좀 어떻게 보면 맡아서 해주고, 그다음 제가 관심이 많은 주제에 대해서도 설명을 많이 하고요. 제 블로그에는 컴퓨터로 시작했던 블로그랑 컴퓨터 팁? 이나 뭐 컴퓨터에 관련된 정보들 그런 걸좀 많이 올리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런 것도 많이 올리고, 기업에서 만약에 뭐 마케팅 관련돼서 뭐 한다고 진행한다고 하면은 그런 것도 좀 하고 있습니다. 아, 정말 많은 일들을 하시네요. 네, 안 그래도 저도 시디맨님의 파워 블로그를 가봤는데 3천여 개의 많은 글들이 있습니다. 특히 컴퓨터에 관심 많으신 분들, IT에 관심 많으신 분들께는 좋은 기회인 것 같아요. 네, 블로그를 운영하게 된 그런 특별한 계기가 있으신가요? 블로그를 처음에 운영했을 때 생각해보면, 동생이 처음에 블로그를 알려줬어요. 처음엔 저는 블로그에 관심이 별로 없었는데, 언제부터 시작하신 거죠? 2007년? 2006년? 그 정도부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시작은. 근데 그때는 처음에 열심히는 안 했고요. 뭐, 지금 생각해보면은, 이렇게 음악을 올려놓는 정도로, 그 당시에는 그 저작권이 그렇게 단속이 심하거나 그러진 않았거든요. 음악 올려놓는 용도나 아니면 제가 뭐 필요한 정보들 올려놓는 용도로 시작했다가, 그다가 한몇년 지났나? 그제 블로그에 그 질문이 올랐어요. 처음으로 컴퓨터에 관련돼서 질문이 올랐는데, 그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진짜 열심히 답변했어요. 그 사람은 진짜 간단하게 두줄 이렇게 질문 남긴 거지만, 저는 그걸 해보려고 막그 토요일, 일요일 시간 다 써서 다 테스트해보고, 그 다음에 정보를 올려서 답변 한번 했어요. 근데 그분이 너무 고마워하는 거예요. 그때 재미가 탁 들어서, 아, 이게 좀 재밌구나. 그전에는 사실은 질문 답변하는 게시판이 있으면 거기 따로 가서 답변한다거나 그랬는데, 이제는 제 블로그에 있으니까 정보를 올리고 소개를 해줬는데, 너무 좋아하시니까 그때부터 재미가 들어서 블로그를 시작하게 됐어요. 예, 여러분, 네, 시드맨님 10년 차 넘어가는 파워 블로거이시고요. 네, 국내에서 유일한 최고의 IT 업계의, 네, 파워 블로거이십니다. 그리고 질문에 답하시면서 흥미를 느끼셔서 지금까지 계속 유지가 되고 있다고 하시네요. 아, 근데 하나 정정해 드릴 게 있어요. 파워블로거라고 보통 잘 얘기를 안 해요. 블로거들끼리도 그래요? 블로거 누구시냐고 이렇게 얘기하지, 파워블로거 뭐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아요, 보통은. 근데 다른 분들이 얘기하거나 할 때는 파워블로거 이렇게 이야기는 하는데, 저도 이제 뭐 듣긴 듣는데요. 근데 보통은 그렇게 얘기를 잘안 하긴 해요. 그냥 블로거 누구. 네, 그렇게. 여러분, 이렇습니다. 시드맨님의 명성이 이렇습니다. 예, 그런 특별한 닉네임에 네. 뜻이 있으신가요? 닉네임은 CD맨이잖아요. 네, 원래는 영문으로 CDMANII 이렇게 됐었어요. 원래 저도 옛날에 찾아보니까 뭐 옛날에 그렇게 썼더라고요. 근데 처음에는 제가 밖에 나와서 누군가 만나거나 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 누군가 만나서 이제 누구시냐 그러면 저는 뭐 어디 하고 있다 얘기하려니까 닉네임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영문으로 해서. 그래서 한글로 바꿨더니 이제 CD맨 된 거고, 그리고 영문의 실제 의미는 이제 CD맨이 컴퓨터 닥터맨. 원래 컴퓨터를 좀 고치는 걸 좋아해서 그 닉네임을 그렇게 정했었어요. 대학 때 처음 아이디를 만들었는데, 그때 아이디 만든 게 CD맨이고, 결국 지금까지 계속 그 닉네임으로 온 거죠. 컴퓨터계 의사 시디맨님이십니다. 예, 다음 질문으로 간다면, 그렇다면 동영상 제작을 한 계기는 어떻게 되세요? 동상은, 블로그에 보면은 글들이 많아요. 근데 질문해주신 분들한테 이제 글로 소상히 설명을 해요. 동영상을 굳이 안 보더라도
이것만 보면은 다 할 수 있도록 리뷰도 네. 남기고 네. 뭐 문제에 대한 해결법도 남기고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네. 너무 기니까 네. 더 어렵게 느껴지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네. 저도 설명하다 보면은 이제 글로 설명하기 힘든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어떻게 남겨둘까 하다가 동영상을 찍어봤는데 네. 지금 보시면, 저희가 하는 것도 동영상이죠. 그렇죠. 네.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막상 글만 이렇게 나가면 재미가 없는데 영상으로 네. 좀 찍으면은 금방 파악할 수 있고 그러니까 네. 그때부터 근데 처음에 시작한 거는 지금 찍고 있는 캠코더도 제가 네. 쓰는 캠코더인데 아 예 원래는 이렇게 작티라고 해서 되게 조그만한 캠코더가 있었어요. 지금은 네. 이제 없어졌거든요. 어디 갔는지 네. 모르겠는데 네. 그걸로 이렇게 막 되게 화질도 안 좋거든요. 네. 그걸 두고 찍고 사람들이 좋아해 주는 것 때문에 이제 계속 캠코더도 바꿔가면서 계속 영상을 올렸던 것 같아요. 예. 네, 시디맨이 오늘 긴장하고 계십니다. 아, 네. 네, 오늘 첫 촬영이신데 어떠세요, 기분이? 지금 제가 원래 예. 제 유튜브도 봐도 예. 아, 좀 기침 좀 나오네요. 예, 괜찮아요. 유튜브를 봐도 예. 제 얼굴을 이렇게 노출하면서 제가 이렇게 찍지를 않아요. 사실 혼자 찍는데 얼굴 놓고 찍는 것도 예. 사실 좀 어렵기도 하고 예. 모니터링이 좀 어렵기 때문에 근데 지금 이제 이렇게 찍으니까 좀 긴장도 되고 근데 사실은 이제 이 얼굴이 나온 거가 처음은 아니에요. 한번 예. 몇 번 해봤는데 이제 대놓고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또 마음도 편한 것도 있고 네. 좀 사람들도 좀 궁금했을 거예요. 또 누군가 싶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네. 네, 이렇게 보면 또 좋을 수도 있을 것 같고 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기 위해 시디맨 님이 직접 출연하셨습니다. 예, 네, 감사드리고요. 네. 네, 다음 질문으로 가겠습니다. 그럼 블로그에 글 쓸 때 특별히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게 있으세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다른 블로거들에게도 얘기해 주고 싶은 내용이기도 한데요. 네. 좀 진지한 내용이 될 수도 있어요, 이거는. 네. 네, 블로그를 제가 처음에 했을 때 그 당시에는 블로그가 진짜 재밌어서 하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냥 네. 취미, 뭐 근데 취미인데 진짜 막 열성적으로 하는 그런 취미? 네. 그래가지고 뭐 막 시간을 많이 투자를 해서 뭔가 정보를 적어놓고 그냥 다른 사람이 도움되기를 원하면서 이렇게 남겨놓는 게 많았는데 네. 요즘은 조금은 이게 많이 변화가 됐어요. 그래서 좀 어떻게요? 마케팅이라는 그런 요소가 끼는 바람에 네. 그것만 목적으로 가지고 너무 설명하다 보니까 내용이 좀 안 맞는다거나 네. 아니면은 뭐라고 해야 되나 제 마음속으로는 이게 그렇게 추천하고 싶지 않은 제품인데 추천을 해야 된다거나 뭐 그런 경우도 있어서 근데 저는 마음속으로는 이제 그 소신이라고 하면은 제가 글 적어놓고 그 제품을 실제로 구매하시는 분들 있을 수 있잖아요. 예, 그렇죠. 근데 그분들이 피해 보는 건 저도 원하진 않아요. 네. 그래서 질문 답변을 항상 열어놓고 답변 받는 것도 그분들이 뭔가 잘못했을 때 제가 도움을 드리기 위한 거고 그래서 제 소신으로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가능한 다 적어버려요. 네. 기업이나 막 그런 걸 너무 신경 써서 근데 사실은 이게 기업한테 좀 안 좋아 보일 수는 있어요. 네. 그런데 실제로는 그 기업한테도 도움이 된다고 봐요. 네. 정상적인 좋은 정보를 주고 그 다음에 거기에 만족한 사람들이 다음에 또 제품을 찾을 수 있잖아요. 네, 한마디로 클레임은 줄이고 제품의 만족도는 올릴 네. 수 있는 사실은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네. 그게 제품의 잘못된 점을 알고 구매했으면은 네. 뒷말이 없어요. 네. 근데 만약에 속였어요, 제가. 만약에 네. 그런 것 같다 속이고 구매하면은 나중에 문제가 돼요. 네. 네. 그런 걸 좀 지금 있는 블로거들도 시작하는 블로거들도 네. 좀 그런 걸 좀 생각해서 네. 좀 하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열심히 질문에 답하셨군요. 네. 네. 저도 파워블로거 가봤지만 네, 굉장히 열심히 블로거예요, 예, 블로거. 예, 네, 죄송합니다. 예, 발음이 새서 예, 파워블로거 가봤는데 네, 시디맨님 블로그에 글이 엄청 많고 또 질문도 되게 열심히 하신 걸로 네,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네. 여러분들 네, 참고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네, 다음 질문으로 가겠습니다. 블로그를 운영하면서 그래서 열심히 활동하신 결과 수상한 내역도 있으신데요. 네. 특별히 뿌듯했던 적이 있으신가요? 보면 제 소개 페이지에도 적어놨어요. 네. 보면은 대한민국 뭐 블로그 어워드 해서 네. 2015년인가? 걔가 그 협회장상을 받았어요. 네. 그래가지고 막
보면 이렇게 트로피도 이렇게 있거든요. 예. 그것도 받아서 이제 부모님한테도 자랑하고 했었는데. 네, 뿌듯하셨겠어요. 그렇죠. 이게 블로그를 하면서 뭔가 상을 받는다는 게 사실은 이렇게 뭐 흔하지 않은 일이고, 그리고 네. 이제 뭐 되게 거창하잖아요, 제목이. 그래가지고 네. 막 되게 떨리고. 근데 그때 네. 사실은 소감 뭐 이렇게 발표할 줄 알고 네. 되게 열심히 준비해서 갔어요. 네. 그냥 주고 말더라고요. 그래서 네. 조금 아쉽게 했는데, 그 막 그런 거 받았을 때 되게 뿌듯하기도 하고, 앞으로 더 열심히 좀 해야겠다. 뭐 이게 저는 이제 간단히 올리는 글이라도 생각보다는 보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좀 책임감도 좀 느껴지고 좀 더 열심히 해야겠다 그런 생각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최고의 책임감을 갖고 네, 글을 쓰시는 네. 시디맨님이십니다. 네, 잠시 후에는 시디맨님의 다양한 제품들을 네, 상세히 소개하면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질 거고요. 제가 이제 몇 개의 질문이 남지 않았습니다. 네. 영상 크리에이터로 활동하고 있는 유튜브와 네이버 TV를 소개해 주세요. 네, 제가 원래는 블로그로 시작했는데 네. 지금 이제 점점 영상을 만드는 부분도 점점 커지고 있어요. 네. 근데 제가 영상에 좀 뭐랄까 시간 배분을 좀 저 혼자 하는 거니까 배분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좀 가능한 좀 많이 투자를 해서 이제 정보들 유튜브에는 원래 유튜브에만 올렸는데 네이버 TV에도 지금 올리고 있고 그 부분이 이제 좀 커지면서 이제 그러니까 블로그 리뷰를 목적으로 이제 영상 이제 그 전에 소개하는 걸로 올린다고 했잖아요. 네. 뭐 이게 좀 보조한 역할로 이제 그게 아니라 그게 좀 메인 리뷰가 되도록 해서 올리기도 하고 점점 그걸 좀 키워나가고 있어요. 구독자도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고 유튜브는 구독자가 3만 1000명 정도 이게 근데 어마어마하네요. 근데 생각해보면 운영한 기간에 비해서는 그렇게 잘 늘고 있진 않아요. 근데 꾸준한 게 중요하죠. 그렇죠? 근데 보시는 분들은 계속 그만 보시고 저도 좀 그때 놀랐던 거는 유튜브 구독자가 한 분 그러는 거예요. 제가 링크를 하나 들었어요. 블로그 링크를 여기 어디냐고 모르신 거예요. 그분은 제가 블로그 운영한 줄을 모르고 유튜브만 운영하신 줄 알았나 봐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전화도 와가지고 답변 드리고 어떤 분은 또 유튜브 영상 보다가 자기 도저히 해결 못하겠다 해서 집에 찾아왔었어요. 네. 저는 안 된다고 제발 안 된다고 했는데 찾아오셔가지고 또 제가 좀 도움 드린 적도 있고 그래서 좀 재미도 느껴지면서 유튜브나 네이버 TV 그쪽도 좀 열심히 좀 하고 있어요. 네. 혹시 유튜브나 뭐 네이버 TV 예 가끔 봅니다. 보시나? 예. 그러면 유튜브를 한번 운영을 한번 해보세요. 직접 운영하는 좋은가요? 것도 예, 그게 돈 드는 것도 아니고 그냥 아무나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전문적인 캠코더가 있을 필요도 없어요. 사실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바로 찍어서 올리면 끝나니까요. 직접 해보셔도 돼요. 예,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 하고 싶은 것이 있으세요? 이거는 진짜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요. 제가 어떤 걸 해야 되나. 근데 점점점 제품 리뷰나 그리고 뭐 소개하는 부분은 점점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아직 계속 많이 해왔지만은 계속 이거보다 좀 더 다른 걸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보면은 민팅이라고 해서 제품을 소개해주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전문 쇼퍼가 실제로 사용해보고 이렇게 보면은 블로그도 이게 사실 그거 이건 또 팁인데 어떤 제품이 좋냐 나쁘냐 이렇게 물을 때 되게 유명한 블로그가 있으면 그 사람이 실제로 뭐 쓰는지를 물어보면 좋아요. 그 사람이 여러 가지 써봤는데 그 중에 제일 좋은 걸 쓰고 있을 거거든요. 그 사람한테 물어서 나는 이거 써봤는데 괜찮다. 그럼 진짜 괜찮은 거예요. 왜냐면 많이 써봤기 때문에. 그래서 민팅 같은 경우도 실제로 제품을 여러 가지 써봤던 전문 쇼퍼라고 하거든요. 쇼퍼가 제품을 갖다가 이제 어떤 제품을 진짜 이건 추천할 만하다. 그럼 가자 추천을 해야. 저도 이제 거기서 소속돼서 같이 하고 있는데 제가 써본 제품 중에 괜찮은 제품들 많이 소개하고 있어요.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실제로 이제 기업이랑 이제 소비자를 직접 연결해주고 이제 그 전에는 소개만 해줬다면은 이제는 진짜로 추천해주고 그분들도 이제 좀 케어해주고 그런 쪽도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제 이게 점점 커지면. 앞으로 또 모양이 또 그게 바뀌겠죠. 이런 식으로 많이 하고 있는데 그 모양이 좀 바뀌지 않을까 그런 생각 가지고 있고 이제 물론 블로그 리뷰나 영상 만드는 거 이런 거는 앞으로도 꾸준히 열심히 할 생각이에요.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시드맨님의 간단한 소개를 마쳤고요.
네, 다음 2부에서는 시디맨님이 사용하시는 제품들을 직접 집에서 찾아다니면서 저희가 소개해 드릴 거예요. 네, 앞으로도 계속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